2020년 1월 28일, 임신 사실 처음으로 확인. 안녕하세요. 샤인킴입니다. 저는 지금 해운대 보건소에 있는 마음 카페에 있어요.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임신 테스트기로 임신 사실을 확인을 하고 나서 네이버의 마지막 생리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임신 추정일을 계속 이렇게 세고 있었는데 제가 추정하기에 7주 차가 될때 가족 보건 의원에 가서 첫 검진을 받았어요. 10년 되는 소리예요. 한 6주 반쯤 됐네요. 근데 가서 보니까 6주 3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착상일이나 뭐 수정일이나 이런 게 다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생리일 같더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임신 확인서를 바로 받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임신 확인서는 임신랑이 초음파로 관찰된 후부터라고 하네요. 임신랑이 이제 아기 집이 이렇게 좀 커져가지고 아기가 있고 심장 소리가 뛰는 한 6주에서 7주 정도의 그 시기부터 임신 확인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임신 확인을 하고 5,700원의 진료비를 냈어요. 되게 저렴하죠. 이제 임신 확인서를 받고 나서 국민 행복카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진료는 자기의 본인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임신 확인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은 보건소, 자기 관할 보건소에 가면 돼요. 저는 해운대구 주민이라서 해운대구에 있는 보건소에 와서 이제 여기 예비맘센터가 있네요. 맘센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뭐 임산부한테 필요한 거, 뭐 엽산제, 철분제도 미리 다 받았어요. 받았고 그리고 산정검사도 여기서 할 수가 있는데 산정검사가 소변검사하고 혈액검사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건소에서 무료로 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고 이제 직접 수령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발급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산정검사를 한 결과지를 가지고 다시 보건의원 가서 진료를 볼 예정입니다. 제가 첫째 아이 때는 그때는 바우처가 5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그 50만원을 출산하기 전에 다 썼어요. 뭐 출산하기 전에 대부분 다 쓰시고 임신 뭐 중기쯤에 다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그게 왜냐면 특히 첫째가 가졌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렇게 저 임신 두 줄 뜨자마자 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5주 차 거의 4주 5주 차 임신을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고 또 병원에서는 다음 주에 또 오라 그래요. 왜냐면 그때는 아무래도 자연 유산에 그런 확률이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면 뭐 아기 집이 좀 커져 있고 한 뭐 6주, 7주 차에 심장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거의 적어도 한 두 번 정도는 자기 돈으로 이미 병원비를 결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임신 확인을 받고 나서 이제 산정검사를 하러 갑니다. 산정검사를 병원에서 하게 되면 거의 뭐 10만원 정도 내는 친구들도 봤는데 되게 비싸요. 이거를 바우처로 이제 쓰게 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뭐 비싸다는 생각 없이 쓰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그 건강보험이 지원을 하는 초음파, 뭐 초음파가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되는 횟수가 정해져 있어요. 뭐 임신 몇 주까지는 뭐 두 번, 몇 주까지는 세 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자주 병원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초음파 검사나 태동 검사는 또 비용이 몇만 원씩 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막달이 되기 전에 다 써버리고요. 막달 검사도 이제 병원에서 하게 되면 또 비싸요. 거의 한 7, 8만 원 정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이거를 저기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나 보건소를 좀 활용하게 되면 조금 더 저렴하게 아니면 거의 무료로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엔 둘째니까 첫째 때 다 겪어봤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우처 60만 원을 출산할 때까지 아껴서 쓰는 게 목표입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예비 맘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이제 시행을 하고 돈을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60만 원을 받아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우리 돈이 절약이 돼야 되는데 병원이 더 혜택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우처를 받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그 바우처를 쓰게 되는데 내 돈이 아니지만 이걸 다 쓰고 나면 내 돈으로 내야 된다는 거지. 병원 좋아라고 하는 정책이 아닌 정말 혜택을 보는 엄마들 좋아라고 하는 정책이니만큼 엄마가 조금 더 똑똑하고 실속 있게 이 혜택을 챙겨서 쓴다면 국가가 주는 혜택을 최대한으로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하기 하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산정 운동이라든지 임산부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